완구는 어린이가 주로 사용하는 제품인데도 소재와 포장재 유해성 논란이 끊이지 않았는데요. 글로벌 완구 기업들이 친환경 제품 개발과 확산에 적극 나서면서 국내 완구 유통업체들도 공동 마케팅 등을 활용해 이 같은 친환경 기조에 부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국내 완구업계 친환경 수준을 끌어올리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이수연 기자입니다. 친환경 소재에 대한 소비자의 요구가 점차 확산되면서 글로벌 완구 기업이 앞다퉈 새로운 소재 개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레고그룹은 3년에 걸친 연구 끝에 버려진 페트병에서 추출한 재생 플라스틱 레고 제품을 개발해 내년 상용화를 앞두고 있습니다. 2030년까지 제품과 포장 소재를 지속 가능한 소재로 대체하기 위해 대규모 투자와 연구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재생 플라스틱 소재 브릭 시제품은 그 과정에서 거둔 최신 성과로 레고그룹의 품질 기준을 충족하는 첫 번째 재생 플라스틱 소재 브릭이라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바비 인형으로 유명한 마텔은 바다의 플라스틱 쓰레기를 재활용해 만든 신제품을 선보였습니다. 마텔은 오래된 장난감을 회수하고 재사용하는 마텔 플레이백 프로그램을 통해 재활용 플라스틱 제품을 확산시킨다는 방침입니다. 글로벌 기업이 분주하게 움직이자 국내에서 이 완구 제품을 유통하는 회사들도 친환경 소재 제품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친환경 제품에 초점을 맞춘 마케팅 방안이 검토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아이들이 자신이 가지고 노는 인형이 지구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될지를 알게 하고 환경을 생각하는 가치 소비를 배울 수 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좋은 의도에 대해서 선호공도 함께 뜻을 같이 하고 동참해 나갈 계획입니다. 환경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윤리 소비에 적극 나서는 소비자들이 늘어난 가운데 그동안 플라스틱 배출의 주범으로 꼽힌 완구 업계에도 변화의 바람이 점차 확산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이수연입니다.